여기 구멍이 나와요. 거의 그 정도로. 아, 이렇게 구멍이다 여기. 반죽을 물이 다 흘러버리잖아. 두 번. 아, 요 대에다가 흘려서 주면 되네. 두 번. 이거 이제 밑에가 뿌리가 마르니까 흙이. 왜 두 번 줘? 천천히 얼어주라는 얘기. 아니, 또 이따 넘쳐버리니까. 넘치니까 훼손이 되잖아. 나는 잘 못한다. 대고 줘야 되나? 참으로 해도 되는데. 몸에 땅이 말라버렸다. 이거 안 좋았기 때문에. 우리가 매트는 안 좋은데. 어머니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? 겉잎들은? 그래서 이거 떡잎이에요. 아~ 이게 따져버려야 이뻐 나중에 커서. 그래도 이렇게 줘봐보래? 응, 물 줘봐. 다 물어서 그래. 우리가 며칠 동안 물 안 줘버리니까. 가 빨리. 이렇게 안 하고 여기도 이렇게 안 줘. 그냥 세 번 이렇게. 그렇게. 아니 그렇게 말해. 옆으로 세, 가로로 그렇게 저쪽도 한번 하고 가운데 하고 앞에 뒤에 아빠는 인사하는데? 아빠는 인사해. 아빠는 이게 인사해서 해야 맞네. 부추가 너무 아깝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내 방법이 맞네. 첫 번째 나온 부추가 엄청 양분이 많다는데. 오, 이게 첫 번째 부추. 응. 근데 물을 안 줘서 이게 약하다 약해. 거름도 없고. 부침개 하러 해먹자. 몸살이 고되지만 참 보람을 느낍니다. 어머니 이게 또 자란다고 그랬죠? 계속 자라. 이거 저기 고름하고 물만 있으면 막 금방 자라. 내가 엄마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아빠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. 뭐든지 쉽게 해야 되는 거야. 농사일은 센치 재는 거 아니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거야. 네? 약 아예 다른데 사먹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안 되네. 약은 한 번도 안 쓰다니까. 이거는 구약이야 구약. 소인은 이런 것들을 금방 판다 해. 힘줄 거 없이 그냥 들고서 위로만 살짝 올려도 뽀독. 한번 진짜 따보세요. 오, 여기 되게 많네. 나 지금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. 자기 한번 따봐. 내가 따? 따보죠. 오, 거의 돌릴 것도 없어. 그냥 톡 치면 대박. 이렇게 해서
이거 보통 한번 따면 언제 나요? 열매는 다 맺혀진 건가? 더 새로 안 맺혀지나? 열매도? 오메. 아이고. 엄마 이거 그냥 열매만 똑 따져도 되지 상관없지. 네. 그 잎 없어. 잎 네, 이빨이 없어도 돼. 아니 나중에 그냥 저, 이렇게 따도 되고. 어 그런 것도 따고. 근데 시은이가요, 그 지금 그 작건데 딱건데 맨날 그. 금요일 날 정도면 못 따게. 아 혹시야. 우리 며느리 없이 그 대신 이제 안 오잖아. 그럼 월요일 날 따라 그래. 신호등이네. 신호등. 신호등이야. 일부러 땄어. 그래서 안 여문 거. 안 여문 걸 따면 어떡해. 어, 신호등 보인다고. 와 근데 진짜 많이 크게 자랐다. 길게. 통통.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. 이거 통통해 되게. 어. 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긴 거 처음 봐. 식물. 그렇지 않아? 이게 가지랑 줄기랑 가까울수록 빨리 있는데. 아 그래? 쟤나 그 뭔지 알고 찍는 거야? 땅콩 아니야? 땅콩? 엄마 여기 있는 건 뭐야? 토마토기에? 토마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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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래. 아 이게 고구마야? 땅콩 아니냐고 그러는데. 여기는 매운 꽃인가 봐. 빨간 꽃이다. 어. 이거 돼지 감자. 엄청 커. 돼지 감자는 뭐야? 되게 잘 자란 거 같아. 감자가 있는 거야? 글쎄. 저건 부추. 저는 이거 한번 찍어줘. 와 많이 땄네? 만세. 내가 더 크지 않아 그래? 아니야 옥수수가 더 높아. 봐봐 옥수수 위에 꼭대기. 아버지 저건 뭐예요? 옥수수 옆에. 옥수수 옆에. 요 이것도 옥수수. 아 옥수수라고? 깻잎. 쟤는? 깻잎. 이게 깻잎이야? 난. 아버지 배에 힘 한번 주셔야겠어. 배에 힘 한번 주셔야겠어. 오늘 찍었으면 찍습니다 이제. 물이 나올 때 찍어야지. 물이 나올 때 찍었어야 되는데. 살아있는 거야 아직? 어 살아있지. 어 뒤쪽이 어 이렇게 돼 있구나. 아버님 물 주시면 물 줘서 오세요. 비가 와야 되는데. 비가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물 뜯어 줘야 돼요. 내일 아침에 물 줘야지. 가물어서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청양고 있었어요? 근데 이렇게 이렇게 넓게 토날처럼 안 돼 있었어. 아니 여기까지 내가 내가 짓고 이제 무슨 터널 같이 만들어놨네. 이제 여기까지 내려보내서 넣는다. 근데 그리고 저는 계속 잘라. 이쪽에는 이쪽 별로 관심이 없어. 왜? 이쪽에 저 다듬는 거 이쪽에 관심 있지. 아, 이 본질적인 일은 아빠가 하고. 우리도 그랬어. 우리는 아빠 혼자서 거의 다 했어. 여기는? 이거는? 이거 민아빠 상추 씨를 여기 뿌려놓은 거 살까? 민아빠 상추 씨를 이거로 갖다 뿌려놓을까?
이거는 뭐야? 뭐? 상추씨요. 이게 상추씨라고? 지연아, 완전 신기한 거. 이거? 이게 상추씨래. 어떻게 나무처럼 올라? 상추씨야. 이 상추를 내비두면 계속 이렇게 올라와? 여기는 밑에 밑거름이 없다는 얘기야. 네? 밑거름이 덜한 데는 이렇게 하고 땅이 박한 데는 이제 땅이 그런 데는. 왜? 색깔이 그렇게 돼? 거름을 많이 준 데가 어디라고? 원래 땅이 건데. 아. 원래 땅이 박한데. 아. 색깔이. 따로 어떤 비료 처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똑같이 관리해도 결과물이 이렇게 돼? 네, 원래 땅이 건데. 고기. 하세요.